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송승환의 원더풀 라이프. 언제 들어도 기분 좋은 소식이 되겠습니다. 삼성생명. 어떻게 처음 만나셨어요, 박동하고는? 그 거기서는 영빈관이라고, 그때는 영빈관이라 무슨 춘관 무슨 그런 모임 있어야죠. 네. 뭐 자기네들 쫙 모아놓고 행사하고. 근데 날더러 사회를 보래. 아. 그래서 사회 보는 건 좋은데 도대체 무슨 사회를 봅니까? 가수 몇 명 데려다 놓고 하래. 그들이 알았다고. 차지철 씨가 와요. 근데 그때는 차지철의 위세가 하늘에 나는 새를 떨어뜨리는 뭐 그렇듯 그 요람 뻑적한 해거든. 그랬더니 날 좀 보자고 그러더니 막 이제 얘기를 해. 절대로 대통령의 약점 같은 건 얘기를 하지 말고 약점이 뭔데요? 그랬더니 키. 키에 대한 얘기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하셨습니까? 예. 알았어요.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나 돌아갔는데 또 해. 자꾸 하면은요, 저 해요. 하지 말라고 그러지 마. 한 번만 얘기하라니까. 두 번, 세 번 하면 알았다니까요. 알았어. 가다가 말고 미심쩍으니까 또 돌아서 절대로 얘기하면 안 돼. 할 수도 있어. 근데 진짜 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뭐라 그러셨어요? 최희준 씨가 이제 출연을 했거든. 어. 최희준 씨가 노래 딱 하고 이제 앵콜을 하나 이제 받기 전에 이제 나가서 뭐 어쩌고저쩌고 해야 돼. 근데 딱 앞에 앉아 계시거든. 여러 가 앉아 계시거든. 근데 괜히 박통하고 눈이 딱 마주치자마자 피식 웃었더니 이렇게 웃으셔. 그래서 근데 내가 참 내가 해놓고는 아야 그랬어. 참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내가 이거는 꼭 어디 가서 확인을 할 수가 없으니까 오늘 확인을 하면 딱 좋겠다. 그랬더니 여기는 이제 김종필 씨 앉아있고 김종필 씨는 친하거든. 그랬더니 날 이러고 쳐다보더니 아주 이상한 이렇게 삼각형 눈으로 왜 그러니 너 또 오늘 이런 식이야. 가까이 있잖아요. 내가 맨날 생각을 하는데 최주신은 이렇게 높은 구두를 신거든. 근데 키가 요만 몇 개 안 하거든. 근데 가까는 높은 구두 안 신잖아요. 그치? 누가 더 큰가? 그랬더니 그냥 어이 알았어 벌떡 일어나서 키 한번 재보자고. 그래요? 그, 날들어 재래. 오케이 참다. 근데 그때는 진짜 아 내가 잘해야지 큰일 나겠다 싶어. 근데 뭐 최희준 씨가 요만큼 이따만한 신발 신을 수가 크잖아. 그러니까 1cm가 더 큽니다. 각하가 1cm가 더 크셨어. 어때요? 그때 막 박수치고 난리 났어.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오는데 이제 큰일 났구나. 이제 오늘은 이제 어디 어느 어디에서 내가 죽을지 모르겠네. 안 들어갔어. 분장실을. 네. 저기서 내려오는 소리가 들려. 막 따다다다. 그래서 다 끝났거든. 네. 그리고 안 들어가. 분장실에 다들 서 있어. 이제 서 있으면은 오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금일봉을 하나씩 주거든. 안 들어가니까 왜 안 들어가? 그래서 잘못하면 오늘 맞아 죽는다. 김상희가 무서워하는 것도 있니? 그래서 아유 저렇게 어짝 놓는 사람 무서워해야 될 것 같아. 들어와. 그래서 들어갔어. 이렇게 다들 수고했다고 이제 금일봉씩 하나씩 주고 날들이 이러더니 오늘 괜찮겠어. 그래서 오늘 수고 많이 했어. 내가 1cm가 더 크냐? 그래서 진짜라니까 내가 아까 됐다니까 거기서 또 떠나갔더니 알았어, 알았어 가자. 이렇게 차에다 태워서 떠나라고 하더라고 먼저. 각각을 보고 떠났지. 나중에 김종필 씨가 내가 그날 너 때문에 등허리가 아주 그냥 진땀으로 쫄쫄 흘렀어. 그런 비유가 일이 있었군요. 예. 그래서 참 못 잊는 분이에요. 네, 네, 참 못 잊는 분. 근데 참 재밌는 게 선배님은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하고 이제 그런 인연이 있으신데 또 남편 되시는 우리 유피디님은 또 김대중 대통령하고 그렇죠. 또 대단한 인연이 있으시잖아요. 네. 아주 희한해요 우리 집은. 그 대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터치 안 해요. 우리가. 아 그래요? 예.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아주 열렬하게 나는 좋아하고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그 사람 때문에 무슨 뭐
고통을 당해도 절대 얘기하지 말기로 딱 그렇게 선을 그었어요. 그 남편 되신 유PD님은 저희가 알기로는 그 김대중 대통령의 공보비서를 오랫동안 네. 하셨죠. 네. 그 기간이 얼마 정도예요? 방송국 그만두시고 공보비서를 들어갔으니까 하신 건가요? 들어갔으니까 꽤 됐어요. 몇 년 했어요. 뭐 굉장히 고생, 아마 태어나서 처음 고생했을 거예요. 그런 고생은. 그때는 김대중 대통령이 굉장히 이제 대통령 되시기 전에 힘드셨던 시절이잖아요. 아주 아주 힘들고 네. 아마 참 고생 많이 할 때. 그럼 아. 그때 같이 고생하셨겠네요. 난 더불어 고생하는. 나는 내 의견이 아니라 정말 더불어 고생인데 아. 어느 날 갑자기 김상희가 방송에서 싹 사라져요. 맞아요. 그게 이제. 남편께서 김대중 그 당시 대통령 되시기 전이죠. DJ의 공보비서로 움직이시면서 어느 순간 TV에서 김상희 선배님을 이제 보기가 힘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아니 어느 날 싹 없어졌어요. 아. 싹 없어지고 그러니까 참 허망하대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는 것처럼 답답한 게였어. 아. 매일 가던 데를 못 가고 네. 만나는 사람 못 만나고 그러니까 방송국에서도 눈치가 있으니까 안 되고 힘들어요 많이. 그게 80년대였죠? 네. 몇 년 동안이나 지속되셨어요 그 기간이? 그 기간은 미국으로 망명가 있었거든요. 그때 미국에 갔었어요 우리 남편. 아, 예, 예. 가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에이, 그 뭐, 여기서 이렇게 찌질찌질하게 있는 거거든. 우리도 미국이나 갔다 올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서. 가려고 했더니 못 간대요. 이제 우리는 볼모라. 이런 거니까 저기 가서 마음대로 행동을 못하게 하는 그런 우리는 볼모. 못 가게 해요. 근데 나는 한번 간다 그러면 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어떤 수단을 쓰든지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때 그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의 동생이 사인을 했어요. 자기가 보장을 한다고. 그래서 이게 갑자기 나왔어. 미국 우리, 비자가. 우리, 응? 미국 비자. 미국 비자가. 네. 그러니까 대사관에 전화 왔어요. 비자 나왔으니까 빨리 오래. 그래서 이렇게 우리 아들하고 가서 밥 먹고 나오다가 오라오는데 뭐 집에 가서 뭐 짐 싸고 그럴 생각이 하나도 없더라고. 그래서 그냥 애들 옷 입고 뭐 지네들 이런 거 몇 개 싸고 그러고 그냥 갔어요. 그래서 가서 우리 남편 보니까 뭐 할 말이 하나도 없대. 네. 그러니까 그때 남편께서는 이제 DJ 망명 시절에 같이 가서 미국에 계셨던 그렇죠. 거고 이제 뒤늦게 아들하고 이제 잠깐 보러 간 거죠. 잠깐 보러 가셨던 예. 거군요. 예. 잠깐 보고 왔어요 그냥. 그러니까는 우리 아들들한테는 약속을 지킨 거지. 아빠는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부 끝나야 온다. 그러니까는 잠깐 가서 보고 우리는 오자. 잠깐 가서 보고 왔어요. 그 기간이 어찌 보면은 굉장히 좀 김 선배님 인생에서 힘든 시기셨겠네요. 그 대신 조금 제가 좀 성숙했던 해지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남의 아픔 같은 것도 이제는 이렇게 건너다 보기도 하고 많이 아프겠다. 또 배도 고프겠다 저렇게 되면 쓸쓸하겠다 춥겠다 그런 거 하나도 몰랐었는데 이제 그러면서 사람이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네. 조금 인간이 됐어요. 그 참에 아, 참 그런 또 시기가 있으셨군요. 그 정말 아이러니하네요. 그렇게 네. 한 분은 박정희 대통령과 그런 농담을 주고받는 인연이 있으시고 한 분은 또 DJ와 그렇게 망명생활의 어려움을 남편께서는 겪으시고 참 대단해요. 네. 저는 제가 생각해도 너무 편편했으면은 아마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재미를 찾아서라도 무슨 짓을 벌리지 않았을까. 그런데 네. 그렇게 때때 맞춰서 무슨 네. 일이 하나씩 네. 생기니까 네. 인생은 정말 살만한 가치가 있는 거고 또 그것을 잘 헤치면서 잘 살아왔다 하는 생각. 그래서 어떤 때는 참 대견하다 싶기도 네. 하고 그래요. 결국 이제 다시 가수로서 좀 활동을 시작하신 거는 이제 YS 대통령 되고 그 다음부터신가요? 그때부터 네. 그 다음서부터는 네. 정권이 바뀌고 괜찮죠. 나서 예.
그때부터 다시 방송을 시작하시면서 저희가 다시 또 모습을 뵐 수가 있었던 거군요. 근데 그 방송한다는 것이 저는 방송국에서 주는 돈은 사실 얼마 안 돼요. 그렇죠. 참, 그렇지만 워낙부터 방송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인지 고향에 돌아간 듯한 그런 느낌. 그렇죠. 네. 그래서 방송을 참 사랑하는 것 같고 지금도 방송을 간다, 방송국 간다 그러면은 설레요. 네네. 네, 그래서 네. 사실 가수분들은 방송이란 매체는 자기 노래를 어떤 홍보하는 창구 역할이고 그렇죠. 실제 수입은 뭐 행사라든가 네. 무슨 뭐 밤무대라든가 네. 이제 이런 데서들 네. 수익을 올리시는 게 우리나라 이제 가요계의 생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방송은 돈이 안 되는 그러나 이제 선배님은 노래의 홍보 역할로서의 방송뿐만 아니라 방송에서 사회도 보시고 진행도 하시고 그렇게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는 또 좀 다른 개념으로 네. 방송과의 애착이 있으셨던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시작합니다. 좋은 소식의 시작. 삼성생명. 일본 가서 노래하실 때 일본 팬들의 반응은 어때요? 그 사람들은 봉투를 이렇게 줘요. 맞아요. 이렇게 노래할 때 갖다 줘. 어떤 사람은 젓가락으로 이렇게 갖다 줘. 그거는 안 왔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거는 우리의 전통이래. 그거는 받아야 되는데 저는 그걸 못 받아요 아직도. 저 봉투에 다 돈 들어있죠. 그걸 받을 거예요. 정말 오랫동안 그 한마음회라는 봉사단체를 요양원이 있잖아요. 네네. 휠체어 타고 오시기도 하고 말씀도 잘 못하시고 할머니 할아버지 이제 저희들 오늘 여기까지 하고 갈래요 그러면은 여기가 눈물이 자작자작 이렇게 눈가가 그래서 딴 거는 약속을 못 지켜도 그거는 지켜요.